처세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 상황에 맞춰 살아라. 기회가 오면 잡고 놓쳤다면 포기하라.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살아라. 우리의 행동이며 생각이며 모든 것들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할 수 있을 때 하라. 시간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인간으로서의 기본 덕목만 지키면 정해진 규칙대로 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오늘은 마시기 싫었던 물인데 내일은 마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너무 개팍할 정도로 변덕을 부리면서 앞뒤가 안 맞는 요구를 무리하게 해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목표가 기회를 따르는 것임을 알고 있다. 지나치게 정직하지 말라. 정직한 사람을 속이기가 가장 쉽다. 지나치게 온순한 성격을 갖지 말라. 오히려 비둘기처럼 순수하면서도 뱀처럼 교활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을 속이기가 가장 쉽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믿고 결코 속이지 않는 사람은 남들을 잘 신뢰한다. 기만당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기인하지 않고 오히려 때때로 선의에 기인한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손실을 잘 방지할 줄 안다. 노련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생으로 손실을 아주 잘 방지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타인들의 희생으로 손실을 아주 잘 방지한다. 누구도 지나친 정직함을 지녀서는 안 된다. 괴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적으로서 비둘기와 뱀을 자신 안에 합일해야 한다. 침착하게 신속하라. 판단력과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지닌 능력이다. 침착하라. 이것은 정신이 기민해야 나오는 자세다. 침착한 사람에게는 생생함과 깨우침이 있어 위험이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속고만 하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사전에 숙고하지 않고 곧장 행동해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다. 후자는 위기 상황에서 더 능력을 잘 발휘하는 존재들이다. 즉흥적으로 했을 때 성공하고 신중하면 영락없이 실패해버리니 영 이상한 괴물 같다. 그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복잡한 생각이나 후회 따위는 하지 않는다. 민첩함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절묘한 사고력과 신중한 행동력을 동시에 갖춘 대단한 능력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들을 곁에 두어라. 그들은 우리를 무지의 공포에서 구해주고 난제들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준다. 현자들을 소화로 거느리는 건 막강한 일이다. 군주를 생포해서 하인으로 삼으려던 티그라네스 왕의 야만스러운 취향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자신보다 우월한 자를 소화로 들 수만 있다면 삶은 전례 없이 훌륭해질 것이다. 지식은 길고 인생은 짧다. 무지하면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 기가 막히게 영리한 방법이 현자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다. 나중에는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발언할 수도 있고 당신이 이전에 들었던 조언들을 타인에게 건넬 수도 있게 된다. 남들에게 현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현자들은 책의 정수만을 뽑아서 지혜의 정수만 전수해주는 격이다. 그러나 현자들을 소화로 삼을 수 없다면 친구로라도 곁에 두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라. 희망만으로 너무 높은 목표를 잡으면 좌절하게 된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일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라. 특히 경력을 쌓기 시작할 때 더욱 중요하다. 누구나 자부심이 있지만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꿈꾸고 자신이 놀라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속절없는 희망은 나중에 경험이 전혀 이행하지 못할 과도한 약속을 한다.
그러한 공허한 상상은 언젠가 망상이 깨지고 진정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고통의 원인이 된다. 현명한 사람은 그러한 혼돈을 예상한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바라보면서도 최악을 염두에 두어서 어떤 상황도 태연하게 받아들인다. 목표를 높이 잡고 겨냥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목표물을 놓칠 정도로 너무 높게 설정해서는 곤란하다. 그러한 개념의 사정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험 이전의 기대는 대개 지나치게 제멋대로이기 때문이다.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통찰력이다. 누구나 자신의 활동과 신분의 영역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러면 자신의 개념들을 현실에 맞춰 정정할 것이다. 상대에게 맞춰서 조절하라. 쓸데없이 전부 내보이면 관계를 망칠 수 있다. 당신의 능력을 모두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다. 필요 이상으로 힘을 드러내지 말아라. 지식이든 힘이든 낭비하면 안 된다. 노련한 매잡이는 꼭 필요한 정도로만 새들을 쫓는다. 오늘 너무 많이 발산하면 내일은 내놓을 게 없게 된다. 항상 자신을 빛낼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남겨두어라.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것을 보여주어야 계속 사람들의 기대를 받을 수 있고 능력의 한계를 들키지 않기 때문이다. 명성을 해칠 일에 관여하지 말라. 유명세를 얻으려다가 악명을 얻을 수 있다. 명성을 해칠 일에 관여하지 말라. 명성보다 오히려 악명을 가져다 줄 환상은 더더욱 멀리하라.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 신중하게 피해야 한다. 그러나 꼭 지혜로운 이들이 기피한 것을 추구하며 중요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유명세는 없겠지만 영예보다는 조소의 대상이 된다. 신중한 사람은 지혜조차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니 추종자들에게 비웃음을 살 일은 더더욱 하지 않는다. 자유롭다는 명성을 얻어라.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권력자다. 자유롭다는 명성을 얻어라. 그것은 높고 위대한 신의 권능이니 지배자들은 자유로움으로 세상의 선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호의를 베풀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특권이다. 또한 서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친구다. 반면에 곤란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악의에서 호의를 베풀지 않는 자들이 있다. 모든 면에서 신의 자비와 정반대되는 사람들이다.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말라. 운명이 어느 날 들이닥칠지 알 수 없으니까.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말라. 운명은 장난치기를 좋아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우연들을 차곡차곡 쌓아둔다. 따라서 우리는 지식, 지혜, 용기, 심지어 미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별 걱정이 없던 어느 날에 느닷없이 명성이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매번 사고는 잠깐 한눈판 순간에 일어난다. 우리의 다리를 걸어 파멸시키는 건 바로 경솔함이다. 상대가 방심했을 때 총공세를 펼치는 것은 실제로 군사 전략이다. 운명도 언제 행진할지 알려진 날 말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느 날 불시에 다가와서 우리의 가치를 혹독하게 시험한다. 매사에 비상용을 준비해 두어라. 매사에 비상용을 준비해 두어라. 현명한 절반이 전체보다 많은 이유다. 매사에 늘 무엇인가를 비상용으로 준비해 두어라.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중요성을 보장한다. 모든 능력과 힘을 즉시, 그리고 모든 기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식에 있어서도 후위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완벽성이 배가 된다. 나쁜 결말 앞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도피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구원은 공격보다 더 많은 것을 수행하는데, 왜냐하면 가치와 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늘 확실하게 착수하고, 여기서 현명한 절반이 전체보다 많다라는 독특한 역설이 증명된다. 당신의 문제는 타인의 문제로 덮어라. 자신의 문제를 갖고 후퇴하려면 남의 문제를 갖고 등장하라. 그것은 목적을 위한 교활한 수단이다. 천국에 관련된 일에서조차 기독교의 스승들은 거룩한 술책을 사용하도록 훈계한다. 그것은 중요한 위장이다. 왜냐하면 그런 유보는 타인의 의지를 유도하는 미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그 의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만 그 문제는 단지 타인의 계획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근거가 부족하고 위험한 곳에서는 결코 성급하게 전진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첫마디가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들이 변화를 예감할 수도 있는 곳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남을 돕느라 나를 밀어두면 안 된다. 자신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커다란 위험 속에서 대담한 마음보다 더 나은 동반자는 없다. 마음이 허약해지면 다른 부분들이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수고를 덜 수 있다. 운명의 무기를 내밀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경우에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번거로운 일에서 자신을 별로 돕지 못하고 그것들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배가시킨다. 이미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숙고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 심지어 천체도 패배하게 만든다. 자잘한 충동에 일일이 흔들리지 말라. 변덕스러워 보일 뿐더러 아예 판단력을 잃게 된다. 자잘한 충동에 일일이 흔들리지 말라. 위대한 사람은 낯선 인상들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 자신을 관찰하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다. 자신의 기질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심지어 자연과 인공 사이에서 중용을 찾아내기 위해 극단까지 가보는 시도도 가능하다.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자아 발전의 첫걸음이다. 그런데 늘상 타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진짜 성향으로 받아들이는 기괴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늘 혼란스럽고 상충되는 의무들에 시달린다. 이게 심해지면 의지만 파괴되는 게 아니다. 욕망과 인식이 정반대 방향으로 끌어대니 모든 판단력을 잃게 된다. 불운한 시기를 인지하라. 그런 때가 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상황을 바꿔봐도 불운이 계속될 때, 지금 운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만 아는 걸로도 충분하다. 모든 것, 심지어 정신도 변한다. 그러니 영원히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심지어 편지를 잘 쓰기 위해서도 행운이 필요하다. 모든 일의 완성은 시기에 달려있다. 아름다움에도 기한이 있다. 지혜도 가끔은 지나치게 적어서 혹은 지나치게 많아서 안 통한다. 제대로 하려면 운이 따르는 적기에 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는 시도하는 족족 실패하다가 또 언제는 무난하게 술술 풀리는 것이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지혜가 충만하고 천재성이 번뜩이고 자신의 머리 위에 행운의 별이 빛나는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작은 기회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신중한 사람은 작은 단서 하나에 휘둘려 그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작은 불만이거나 다행스러운 우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괜한 반항심을 보이지 말라. 스스로 바보고 떼쟁이라고 말하는 격이니 지혜롭게 반항심을 막아내도록 힘껏 노력해야 한다. 매사에 문제점을 찾아내는 건 영리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논쟁으로 당신은 무분별하다는 비난을 뒤집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드럽고 유쾌한 담소를 싸움으로 둔갑시키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보다 동료와 친구들을 적으로 취급한다. 사소한 일에도 이를 갈고 논쟁을 놀이처럼 즐긴다. 야생동물과 애완동물을 한데 합해놓은 것처럼 어리석고도 잔인하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재능과 능력, 판단력과 성향을 말이다.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얼굴을 보는 거울은 있는데 정신을 보는 거울은 없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고찰을 거울 삼아라. 외면이 어떻게 보여질지는 잊고 내면이 더 완전한 모습이 되도록 향상시켜라. 당신의 지성과 사건 해결력을 동원해서 대담하게 적용해보라. 그렇게 해서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모든 일에 열려있어라. 온유하게 살아라.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다간 괴팍해진다. 온유하게 살면 오래 산다. 살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라. 이때 온유한 이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지배한다. 듣고 보고 침묵하라. 다툼이 없는 날은 밤에 꿈 없이 숙면을 취한다. 오래 살고 즐겁게 산다는 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며 온유한 마음의 결실이다. 그의 능력은 하찮은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더없이 괴팍해진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우리와 관련도 없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정작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을 말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진실은 위험한 것이기에 잘 다뤄야 한다. 진실은 위험한 것이지만 올바른 사람은 그것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다. 능숙한 영혼의 의사들은 진실을 달콤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다. 왜냐하면 진실이 속임수를 파괴하면 쓰라림의 정수가 되기 때문이다. 좋은 방식은 이것이다. 동일한 진실일지라도 누구에게는 아첨으로 이용하고 누구에게는 던져버려라. 오늘날 당면한 문제를 다룰 때 마치 오래전 과거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듯이 알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말 한마디, 눈짓 한 번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침묵하는 게 낫다. 상대방이 권력자라면 쓴 약을 바로 처방해서는 안 되고 쓴 약을 달콤하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험담꾼이 되지 말라. 험담꾼이 되지 말라. 그런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조차 경계하라. 그것은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라는 오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을 짓밟아서 웃음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건 쉬운 방법이지만 저주받을 일이다. 누구나 그들 한 명을 헐뜯으면서 복수하기에 머릿수에서 밀린 그가 궁지에 몰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험담을 즐거워해서도 험담을 주제로 삼아서도 안 된다. 험담꾼은 영원히 증오의 대상이 된다. 자신이 내뱉은 험담보다 더 나쁜 말들로 물어뜯길 것이다. 눈뜬 장님처럼 살지 말라. 제대로 보아라. 눈은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너무 늦게서야 더 이상 아무것도 볼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사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분별력을 가르치기 어려운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기는 더 어렵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마치 장님과 노는 것처럼 그들과 어울린다. 그들은 기가 먹은 것처럼 눈도 멀었거나 혹은 눈뜬 장님같이 살아간다. 눈먼 주인을 태운 불행한 말이여. 너는 절대로 날렵하게 질주하지 못하리. 지식은 용기가 더해져야 실현된다. 눈이 손과 함께 일하듯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낳는다. 그 두 가지는 불멸이기에 위대함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이 없는 인간은 암흑세계에 사는 것과 같다. 또한 지식과 용기는 눈과 손의 관계와 같다. 용기가 없는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스물에는 스물답게, 이른에는 이른답게. 자연과 기술의 도움으로 정신을 늘 새롭게 하라. 7년마다 기질이 변한다고 한다. 그때마다 안목을 더 고귀하고 좋게 바꿔가라. 태어나서 첫 7년 동안 이성이 생겼고 그 후로도 7년마다 새로운 능력들이 더해졌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관찰해서 다른 능력들을 더할 때 활용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이나 직업이 바뀔 때 행실도 바뀌는데 나중에 제대로 무르익었을 때 무렵에야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니까 20살에는 공작새, 30에는 사자, 40에는 낙타, 50에는 뱀, 60에는 개, 70에는 원숭이, 그리고 80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모한다. 나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하라. 재능도 근면해야 꼽힌다. 부지런한 범인이 게으른 천재보다 낫다. 근면과 재능,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소용없고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탁월한 사람이 된다. 평범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우월한데 게으른 사람보다 발전한다. 근면이란 명예를 얻으려면 치러야 하는 대가다. 대가를 덜 치를수록 얻는 가치도 작다. 심지어 최고 의직에 있는 사람들도 종종 부족한 건 근면성이지 재능인 경우는 드물다. 높은 지위에서 평범하게 지내는 게 낮은 지위에서 탁월한 것보다 좋다는 말은 좋은 핑계가 된다. 하지만 최고 위직에서 탁월할 수 있는데도 최하위직에서 평범한 상태에 만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삶에는 재능과 기술이 모두 필요한데 그것들을 완성시키는 게 근면이다. 삶이 힘들수록 철학을 공부하라. 이 시대를 살아낼 지혜가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 의외로 대단히 드물다. 모두가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시대에 사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런 사람들조차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고 심지어 우수함도 유행에 따른다. 그래서 철인이 유리하다. 불멸의 존재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안 맞아도 장차 맞는 다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지식은 넓게 갖추고 날카롭게 구사하라. 열 마디 지도보다 한 마디 조언이 더 효과적이다. 행운을 쫓지 말고 지혜를 쫓아라. 행운의 크기는 지혜의 크기와 비례한다. 행운을 얻는 기술, 행운에는 규칙이 있다. 지혜로운 자가 운이 좋은 건 우연이 아니고 노력하면 운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있는 문 앞에 가서 열리겠지 상상하며 만족한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마침내 대담하게
선행과 용기의 두 날개로 여신에게 날아가 후의를 얻어낸다. 그렇지만 깊이 고찰해 보면 선행과 통찰력을 쌓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누구나 자신의 지혜만큼 행운을 얻고 자신의 어리석음만큼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많이 소유하지 말라. 내 것일 때보다 남의 것일 때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진귀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진귀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신의 것보다 타인의 것으로 더 잘 향유한다. 첫날에만 주인을 위한 것이고 다음날부터는 내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훼손에 대한 걱정 없이 타인의 것을 두 배로 향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매력을 향유한다. 모든 것은 결핍되었을 때 전보다 더 소망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물도 타인의 것은 신의 음료로 보인다. 꼭 소유에만 국한된 것도 아닌 것이 빌려서 가지고 있어도 역시나 신경 쓸 일이 많아져서 짜증스럽다. 결국 자신에게는 무익하고 남에게도 호감보다는 적대감을 사기 쉽다. 성숙한 인간이 되라. 성숙한 외모도 빛나지만 성숙한 태도는 더욱 빛난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귀금속이듯이 도덕적으로 묵직할수록 귀중한 사람이다. 어떤 능력이든 성숙의 경지에 이르면 존경심을 자극한다. 사람의 태어남은 그의 영혼의 얼굴이다. 성숙함은 바보들이 둔감해서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차분하고 권위 있는 분위기에 있다. 성숙한 이들은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들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 사람은 결국 성숙함으로 완성되니 누구나 성숙한 만큼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진지함과 권위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를 멈출 때 생겨난다. 허기를 남겨둬라. 굶주림을 남겨두어라. 감로주가 채워진 술잔일지라도 입술에서 떼어내라. 욕구는 가치평가의 척도다. 심지어 육체의 갈증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달래주기만 하는 것이 좋다. 좋은 것일수록 부족해야 더욱 좋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포만감을 느끼면 위험하고 탁월해지는데 방해가 된다. 행복의 중요한 규칙은 남아있는 허기를 통해 계속 식욕을 자극하는 것이다. 만약 열정을 되살리고 싶다면 충분히 향유한 포만감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초조함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행복은 곱절로 기쁘다.